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에 내가 비핵화를 조금 더 진척시킨 후에 서울에 가겠다고 했었죠. 정다은 기자입니다.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2차 북미회담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.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. 북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북미 관계가 경색됐던 지난해 12월,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. 청와대는 2차 북미회담 후 3월 말이나 4월 초쯤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하지만 북미회담이 파행을 빚으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답방을 위해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위원장 역시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선뜻 서울행을 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.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